해철이는 모든 저항 서식지의 심장이다. 해철이에서 지속적으로 라바를 생성하고 이 라바를 변태시켜 다양한 전사와 수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이제 드론을 만들고 자원 채집을 시작하라. 병력을 통제한다. 병력의 규모가 커지면 오버로드를 더 부화시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. 생성해야 한다. 드론이 직접 변태하여 이런 구조물을 생성한다.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. 마지막 남은 드론까지 구조물로 변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. 명령을 내려 스포닝 풀로 변태시켜라. 눈치챘겠지만 구조물은 크립 위에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. 크립 콜로니를 만들면 크립을 퍼뜨릴 수 있다. 크립이 없는 곳에 지을 수 있는 건 해처리뿐이다.
반갑다. 나는 자스다. 나 역시 초월체를 섬기는 정신체다. 번데기와 하이브 클러스터를 위협할 수 있는 소수의 테란 잔당을 발견했다. 놈들이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.
공격받고 있습니다.